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과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소식, 주간 문화예보 시즌2의 문화예보관 이세라입니다. 이번 주는 문화 다양성 주간입니다. 유엔에서는 각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문화 차이로 인한 민족 간 갈등을 극복하고자 5월 21일을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는데요. 낯선 무언가와 가장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 바로 문화 교류겠죠.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인연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이번 주도 다채로운 문화 소식들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 문화 소식지는 낯선 것과 친해지는 공연을 주제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완전 무결한 마을 병모간에 불쑥 나타난 괴짜 전학생 이야기, 청소년극 영지가 5월 23일부터 국립극단 소극장 판에서 공연됩니다. 대만 국악단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만남, 한국 대만 교류 공연 음악으로 만나다가 5월 24일과 25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선보이고요. 언어를 떠나 몸짓으로 하나 되는 축제, 춘천 마임 축제가 5월 25일부터 춘천시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다채로운 문화 행사와 함께 풍요로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알찬 여행 정보가 듬뿍 여행 안내서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맛과 정이 넘치는 여행을 주제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여행입니다. 유지상 음식 칼럼니스트와 함께 떠나는 한식 인문학 여행이 강원도 평창군과 강릉시 여정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여행입니다. 넘치는 해악과 풍자로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음성 품바 축제가 5월 26일까지 음성군 설성공원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광역시 여행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상설 야시장인 울산 큰애기 야시장이 매일 저녁 7시부터 손님 맞이를 시작합니다. 일행이 많을수록 즐거운 여행, 이번 주말에도 다 함께 떠나보세요. 배우는 즐거움과 건강해지는 기쁨이 함께하는 체육생활부 시간입니다. 가상현실로 즐기는 운동, 권투, 축구 등 다양한 여러 스포츠를 VR로 즐길 수 있는 경산 콘텐츠 누림터가 2년 동안 무료로 운영됩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도 무료로 다양한 종목을 배울 수 있는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골프와 양궁 수강생을 모집 중이고요. 경기도 내 장애 아동들이 마음껏 몸을 움직이며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마음 방과 후 생활체육교실이 안양시에서 10월까지 매주 화요일 방과 후마다 진행됩니다.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우리 모두 건강 메달리스트가 돼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와 체육과 여행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예술을 전공한 적이 없고 프로 선수가 아니라 해도 우리 주변에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풍성하니까요. 새싹처럼 가능성이 싹트는 5월, 무엇이든 자신 있게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문화예보관 이세라였습니다.